34번을 봅시다. 34번이 빈칸 문제였죠.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Our homes부터 들어가네. 우리 집은요, are not just, 뭐가 아니야? ecosystems에서. 단순한 생태계가 아니고요. 우리 집은요, 뭐야? unique one에서 독특한 곳이라는 거죠. 이 once는 앞에 있는 그렇지, ecosystems 받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서 hosting에서 나오죠. 얘는 분사 구문이면서 수용하는 이란 뜻으로 쓰여져. species, 어떤 종을 수용하는데, that are adopted 해서. 그렇죠. 적응된 그러한 species들을 수용을 한다는 거죠. 어디에? indoor environment니까 이렇게 실내 환경에 적응된 종들을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분사구문 1번이고요. 이게 분사구문 2번입니다. pushing evolution 해서 진화를 촉진시켜요. 진화를 밀어붙여. in new direction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를 밀어붙입니다. 아, 실내 환경 자체가 진화를 초래하구나. 그러면서 indoor microbes, insect and rat까지 실내에 사는 그런 미생물, 곤충 그리고 쥐들은 have all evolved 다 뭐예요? 그렇죠? 진화를 해왔습니다. 진화시켜 왔어요. 능력을 진화시켜 왔구나. 투부정사의 능력이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러면은 어떠한 능력이야? 그 서바이브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남고 우리의 케미컬 어택에서 살아남는 그러한 능력을 진화시키고 왔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ing 나온 거는 다시 한번 분사구문 나옵니다. 뭐 하면서요? developing 어떤 만들어내는 거죠. resistance니까 여기서는 내성을 만들어내면서 내성을 키우면서 그래서 이 resistance는 tolerance로 바꿔도 될것 같아요. 뭐에 대한 내성일까? To antibacterias, insecticide and poison. 그러니까 우리는 실내에 살면서 뭔가 항균제도, 살충제도 막 뿌리고 그러죠. 근데 우리도 같이 거기 살잖아. 그래서 이러한 독들의 내성을 키우면서 화학적 공격에서 살아남는 그러한 능력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문장에서 German cockroach, cockroach 바퀴벌레죠. 얘네들은 are known to 뭐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뭐라고 알려져 있대. 이 to는 투부정사의 to라서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have developed니까 투부정사의 완료 형태 나와주고 있죠. To have PP. 이렇게 to have PP가 나오는 것은, 그렇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때 나오죠. 한시제 앞설 때. 주절의 시제는 언제죠? 지금 현재죠. 하지만 얘네들이 진화해온 거는 언제 일이야? 과거의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투부정사의 완료형인 to have PP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To have developed a distaste, 혐오감을 발달시켜 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에 대한 혐오감이야? 글루코우즈니까 포도당이죠. 근데 이 포도당이 뭐 하는 애니? Which is 해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나와 있죠. 얘네들은 is commonly used,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으로 쓰였고요. as bait in roach trap 해서 우리 그 바퀴벌레 덫 있잖아. 거기에 미끼로 사용된대. 뭐가? 글루코우즈가. 즉, 이 포도당이 그 미끼로 흔히 사용하기 때문에 이 미끼에 대한, 즉, 글루코우즈에 대한 혐오감을 계속 발달시켜 왔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얘네들도 그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진화를 한 거겠죠?
그러면서 네 번째 문장에 some indoor insect 나와 있어요. 이러한 실내에 사는 그 곤충들이요.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으로 콤마 콤마 안으로 들어가 있죠. 앞에 있는 인섹트 꾸며주고요. 근데 이 인섹트들은 have fewer opportunity to feed. 투부정사의 기회가 좀 적었던 누구보다 counterpart에서 outdoor counterpart 하면은 그치 야외에 있는 상대방보다 그쵸? 그러니까 이 counterpart는 사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인섹트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 바깥에 사는 이 곤충들보다 좀 더 뭐할 기회, 잡아먹을 기회가 좀 더 적었던 indoor insect들은 seem to have developed. 얘도 마찬가지죠. 투부정사에 have pp 형태 나와 있죠. 이것도 시제가 한 시제 앞서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달시켜 온 것으로 보여요. 능력이죠. 어떤 능력이야? 생존하는 능력이죠. 언제요? Food is limited. 해서 이렇게 좀 음식이 적었을 때, 먹이가 제한적일 때, 좀 더 잡아먹을 기회가 더 적은 애들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실내에 있을 때 좀 더 이 잡아먹을 애들이 좀 적었겠죠. 그러니까 야외에 있는 애들보다 얘네들은 뭔가를 이렇게 음식이 적으니까 좀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이 던과 다른 이콜로지스트. 이콜로지스트는 지금 생태학자들이죠. Have suggested that 해서 나와 있고요. That은 명사절 접속사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 올 것 같고요. As the planet becomes more developed and more urban까지 지금 부사절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뭐뭐 하면서 이 플래닛이요. 우리 지구가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뭐하면서 도시화되면서 more species will evolve. 그죠? 더 많은 뭐가요? 종들이 evolve 진화했대요. The traits, 어떤 특성들을 진화했는데 어떠한 특성들입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가로 묶어서 앞에는 트랙 꾸며줍시다. 지금 니드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거고요. 얘는 지금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야. 목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내에서 성장하기 위해, 실내에서 번성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한 그러한 특징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 생략도 있다, 목간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도시화되면서 많은 종들이 이 실내에서 번성하는 데 필요한 특징들을 진화시킬 거다라고 말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인도어 리빙은요. Could drive our evolution. 바로 우리의 진화도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drive는 result in 혹은 lead to 이런 애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인과관계죠. 실내 생활이 우리의 진화를 이끈다. 그래서 원인이 실내 생활이고 그 결과 우리 진화가 생겼다. 그러면서 perhaps my indoor self 해서 indoors self 하면은 이 실내 생활을 좋아하는 그러한 내 모습은 아마 대변할 거예요. 이 인간의 미래를 대변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씩 다시 한번 그 주제부터 살펴볼게요. 주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indoor environment 에서 실내의 환경이죠. 이게 바로 뭐를 이야기했다? 진화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순서 한번 끊어볼게요. 순서는 2번, 4번, 6번 이렇게 순서 괜찮고요. 6번부터 내용이 바뀌죠. 그렇게 여기서부터 인간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는 그쵸? 문장 삽입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고 빈칸으로 다시 나와도 될 것 같아. 첫 번째 문장이 사실 주제문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를 만들어냈다.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도
have or evolved that ability 능력을 만들어낸 거죠. 뭐에 대한 능력, 그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냈다. 같은 표현이 또 나와 있죠. 아래에 이 부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빈칸으로 가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휘도 한번 가보자. 유사 어휘로 나올 수 있죠. adapted 이거는 적응된 이라는 뜻이고요. 혼동 어휘로 얘 나올 수 있죠. 얘는 뭐야? 그죠? 입양된 혹은 채택된.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도 괜찮아요. 여기 내성을 얘기하는 resistance 괜찮고요. distaste 혐오감 괜찮죠? distaste는 뭐 dislike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fear이냐 more이냐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음식이 부족할 때 limited, scarce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thrive, indoors, drive 이런 어휘들 체크를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 계속 투부정사의 완료용법 나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어법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내용 정리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주제 얘기하고 있죠. 종돌의 진화를 유발하는 실내 환경. 그래서 이제 뭐 바퀴벌레 예시도 나왔고 실내에서 화학적인 다양한 공격들이 막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내성을 키우면서 생존하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먹이의 기회가 적은 실내에서 사는 그러한 곤충들 걔네들은 당연히 생존에 필요한 능력을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도시화로 인해서 실내에서 번성하기 위한 각각의 생명체들, 종들의 특성들이 진화했구나. 결론은 인간의 진화에도 영향을 끼치구나. 무엇이 실내 환경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